오늘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0시를 기해 보신각에서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서 조선시대 전통을 따른 타종 행사를 열었고 윤 대통령은 용산 상황실에서 합참 보고를 받으면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3, 2, 1 오늘 오전 0시 힘찬 종소리와 함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33번 종을 울려 도성 8문을 열던 조선시대 8우 전통을 따라 각계각층 국민대표 20명이 타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종이 울리는 동안 이번 취임식의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대붓으로 써내려가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대선님께 대하여 경애. 같은 시각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10일 00시부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님께 이양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철저한 경계태세 유지를 가장 먼저 주문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